주어진 운명에 따라 살 것인지 바꿀 것인지. 내가 고객을 바꾸는 거죠. 병의원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에서 그리고 영어배신 136회 입니다. 아이 130회가 넘어가니까 참 이게 헷갈리네요. 매번 오시는 분들에게 참 많은 걸 배우고 참 경이롭습니다. 이분만큼 또 경이로운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하고 싶은 갑질 영업 이렇게 그것도 갑 중에 갑이라고 흔히 할 수 있는 예, 의사 병원 원장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착 이렇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시간에는 얘기하다만 청주병원 원장님의 부동산 상경기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문 듣고 중개인인 줄 알고 왔던 분이시죠.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픽업해가지고 부동산 투어를 하게 된 사연. 어떻게 소개를 어떻게 받게 된 겁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그분은 저희 집사람 친구의 언니였는데 이제 그 보험을 꽤 많이 가입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분도 이제 소개를 해주려 했는데 워낙 언니가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으니까 가입을 소개를 못 해줬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모 지방에서 이제 건물을 매도를 하시고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할 때 우연히 저를 소개를 좀 어떻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왔는데 저도 좀 막연했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이분을 모시고 제가 일단 반포대교를 건너서 자유로 쪽으로 갑니다. 자유로 쪽. 그러니까 오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예. 저는 이제 병원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파트가 이제 하나의 부동산 파트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소문이 가서 이제 저는 중개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제가 카운슬링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는 사기꾼은 아니니까 일단 믿어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제가 자유로를 가서 그때부터 이제 강변북로 쪽으로 쭉 가면서 저기가 목동이고 여기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자, 목동. 그래서 이제 목동부터 쭉 가면서 이제 목동이고 이제 흑석,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이제 목동은 이제 강서 쪽에서 가장 교육의 메카. 그렇죠. 메카고.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향후 진행되는 어떤 부분이고 이제 이쪽은 인천 쪽이나 강서 쪽에 있는 병원 원장들이나 이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의사분들은 무조건 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그게 빨리 체감. 그냥 목동이 아니라 강서 쪽에 인천 쪽에 원장님들이 투자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야. 그리고 이제 흑석동으로 넘어오죠. 흑석동 넘어오면은 이제 거기가 옛날에는 산동로였는데. 지금 중앙대 병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체 개발이 돼서 이제 저기가 옛날에 산동네에 있는 이렇게 됐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포 잠원동을 넘어오면서 이제 그 아파트들이 높낮이가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로만 듣던 압구정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청담동을 지나서 이제 잠실로 가는 거죠. 잠실로 가는데 점점 가면서 아파트 층수가 이제 곧 층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저게 저의 전의 모습이었고 이게 현재의 모습인데 저게 낮은 게 앞으로 저렇게 높아질 거다. 그렇게 하고 나서 종착점은 가장 이제 눈에 딱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거는 가서 이제 가장 낙후된 아파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대각선에 호재가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낙후되면 어디 반포입니까? 주공 5단지. 그렇죠. 아, 거기 가면 정말 대단하죠. 잠시 5단지를 보여드리고 대각선에 이제 롯데월드가 그때 3층까지 됐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잠실 주공 5단지를 경매로 경매로 받아서 그때 당시에 8억 9천의 경매를 받았고요. 네. 지금 이제 22억까지는 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청주 원장님이.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이제 중간에 한 두 번 정도를 매도를 하라고 연락이 왔었대요. 네네네. 저한테 이제 계속 연락이 또 와주 이제 그 이게 좀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간에. 공인중개사 사장님 말 안 듣고. 네. 그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 공인중개사는 이거를 팔아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갖고 계셨는데 그 부분이 됐고.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아파트를 해서 이제 되게 그 수익이 났던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자녀분들 앞으로 이제 소액 부동산을 이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액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증여라든가 관련해서 그렇죠. 해주고. 잘못 사면 안 되죠. 네.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제가 이제 그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드려가지고 진행을 했고 이제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이제 확신 드시기 때문에 주위에 같은 동료 의사분들을 소개를 많이 해줘서 그렇게 돼서. 그리고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일요일 아침에 보통 8시 정도에 제 사무실에서 만나죠. 그러면 지방에서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브리핑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이제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에서는 어떤 호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고, 재건축이라는 게 어떤 거고, 재개발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제 차로 쭉 하고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오후에 좀 내려가시죠. 와. 예, 근데 지방에 계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서울 강남 쪽에 원장님들은 제 고객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분들은 뭐 투자.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혹시 이제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여러 FC님들 중에서도 뭐 지금 일이 잘 되고 계신 분도 있고 힘드신 분도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 자동차 보험을 요즘에 가입을 할 때는 두 분들은 어떻게 가입을 하세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갱신을 할 때? 자동차 기본 보험 얘기하는 겁니까? 종합보험? 네, 종합보험하고 기본 보험. 기본 같은 경우 그냥 저는 그냥 인터넷 찾아가지고 네. 그냥 뭐 거기서 거기니까. 거기서 거기니까. 예, 저만 다이렉트로 해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도 지금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남들이 가는 곳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퇴근 후에 제 고객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 가보면 제가 조금 과하게 비유를 하면 3분의 1이 보험 에이전트예요. 지나간 사람들 중에. 또 3분의 1은 일반 직장인들인데 그 일반 직장인들은 웬만한 보험 에이전트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하도 많이 만나서.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하신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두 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을 할 때 인터넷에서 비교 사이트 다 아시잖아요. 근데 두 분이 건설 현장에 계신 분이에요. 저쪽에 멀리 정말 산속에 도로 공사를 한 토목 공사를 하시는 터널 공사를 하시는 예, 분이에요. 예. 그럼 거기서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바빠요. 그렇죠. 정보도 어둡고 그런데 어느 보험 에이전트가 와서 그 많은 승용차들한테 쭉 찌라시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서 보험이라는 자동차 보험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겁니다.라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면 오지께 가는 거죠. 오지. 오지. 그러면 이제 그 거기는 은행도 없고 증권사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은행 적금을 좀 어떻게 놓으시고 펀드는 어떻게 좀 가입을 하시고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하시고 생명 보험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준다면 그분들은 처음에는 좀 경계를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 뭐냐면 남들이 안 가는 곳, 남들이 안 가는 직업군 이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2001년에 신입 FP 때 교육을 받은 것 중에 가만 고객의 정의가 있거든요. 가만 고객의 정의가 일단 접근이 용이해야 됐어요. 요즘 바뀌었어요. 그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접근이 용이하면 안 돼요. 힘든 곳, 남들 안 가는 곳. 곳.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인천 남동공단, 뭐 안산 뭐 이런 데 공단 가면은 그쪽에 뭐 자동차들도 쭉 줄 서 있고 정말 거의 직원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와서 좀 영업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왜 남들이 가는 곳에 그냥 넥타이 화이트 칼라에 있는 분들을 만나지? 화이트 칼라에 있는 분들은 지적인 수준이 높고 이분들은 뭐 정보가 많아요. 이분들보다는 좀 블루 칼라 이분들한테 가서 좀 그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해주고
도움을 드리면 그분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아, 진짜로 제 지인도 제 제자 중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실천하신 분이 그 버스하고 이게 화물하시는 분들 그렇죠. 가서 네. 아침에 그 모저가 시원한 거 수정과 수정과를 집에서 직접 다려가지고 수정과를 한 잔씩 이렇게 드렸대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상담이 맞아요. 나왔다고. 네. 그 땡볕에 팔아서 치고 그냥 아, 수정과 드세요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랬더니 계약이 나오더라고. 네, 네. 그러네요. 네. 오히려 좀 그 좀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화물 이런 분들 막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되게 따뜻하고. 네, 그럼요. 정겹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성분이 가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러면서 그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네. 아 그래서 저, 아까 얘기했던 것도 새벽 1시에 막 간호사도 만나보고 이런 것도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자꾸 네. 도전하시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민 대표님 지금 이제 아까 그 청주 의사 서울 상경기 이걸 또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이 네. 방송 듣는 FOP 분들은 아마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갑 중에 갑이라는 의사들한테 갑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단시간 내에 그게 터득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부동산도 네.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신 거고 병원 세무를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거고 예. 그러니까 무기가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약간 숙이고 들어올 수 있는 무기. 의사들을 저도 상담을 해보면 네. 아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그 까칠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분들하고 결국 영업이라는 건 기싸움인데 이 기싸움에서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뭔가의 무기 이런 것들이 사실 확실하게 있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원 회장님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그거예요. 그게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줄기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저 초창기 때는 전공의 선생님들 인턴들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개원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왜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재테크에서 이쪽 세무 쪽하고 부동산 쪽으로 오냐면 그때 인턴 레전드 선생님들이 그렇게 착하고 순했던 그 선생님들이 이제 페이닥터를 거쳐서 개원을 하게 되면 사람이 네.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면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던 정말 착한 모범생이 그 대학교를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알게 되고 술을 알게 되면서 갑자기 변한 친구들 보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더 무섭거든요. 네. 네. 늦바람 나겠다. 늦바람 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적지 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원인 자체는 제약회사 직원들이 그 의사분들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원장님 원장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참 제 이야기 잘 됐고 연락도 잘 됐던 그분들이 어느 날 싸늘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때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당신 또 보험 이야기하러 왔잖아.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나이도 저보다 이제 한참 더 어리는데 뭐 저도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뭘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세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서 이제 세무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시간이 많이 들어갔어요. 돈도 많이 들어갔고 뭐 고생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무 쪽 파트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제가 원래 좋아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동산 경영대학원부터 시작해서 학원 가서 되게 돈 주고 많이 또 했고 저도 실패도 많이 했었고요. 직접 또 투자도 해보시고 제가 직접 해봐야지만이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미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패담 좀. 네, 실패담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실패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파트를 제가 초창기 때, 네.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저는 이제 36살에 이 일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 제 순자산이 1,500만 원이었어요. 1,500만 원. 네. 중간에 직장 다니면서, 직장생활 10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10년을 그래도 보험회사 화재보험 쪽에서 선박 쪽하고 정직원이었을 거예요. 정직원이었으니까 월급 받아서는 답이 안 나오죠. 자산이 1,500만 원밖에. 예, 그렇죠. 뭐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을 아예 없이 시작하죠. 예,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제가 나름대로 답이 안 나오니까 네.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부업으로 당구장을 하나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쫄딱 망하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뭐 신도시에 그 소형 아파트를 시작했으면 됐는데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장 다니면서 부업을 했는데 쫄딱 망하고
그게 어. 계기구나. 네. 만약에 당구장이 잘 됐으면 그렇죠. 그냥 그 회사에서 다녔을 거야. 그게 망하는 바람에 야 이게 큰일 났다 그래갖고 이제 직접 영업을 뛰신 거네. 네, 그래서 아. 이제 되게 30대 중반에 고민을 좀 많이 했다가 네. 이제 어렵게 이쪽에 신청을 오게 됐는데 네. 되게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대출이 그때는 95%까지 대출이 나올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강남의 모 아파트를 대출을 합니다. 받아서 사버립니다. 오, 강남의 모 아파트를 예, 샀는데 샀는데 사람이라는 건 참 간사해요. 예. 처음에 25평 살았던 사람이 32평으로 가면 하, 행복하고 이걸 그때는 했는데 또 욕심이라는 게 45평 가게 되고 예. 70평 가게 되고 그렇게 오. 되는데 제가 좀 이제 젊은 시기에 좀 이제 좀 과욕을 부렸던 거죠. 네.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또 주택을 옮기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하락기 때 잠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세 하락기 때. 예, 대세 하락기 때. 그리고 또 부동산을 보는 눈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손실을 보고 다시 전세로 이렇게 살면서 이제 또 몇 년을 살면서 이제 집주인한테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집주인을 돈 벌게 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강남의 그 전월세로 살고 있는 의사분들을 만나게 되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아, 본인도 그 시절을 겪었으니까. 그 당신은 지금 당신 와이프는 또 부인들을 만나면 당신은 당신 남편이 돈을 잘 벌고 당신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사립학교를 보내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행복해 남들보다 부자라하지만 당신의 순자산은 어떻게 보면 없다. 그리고 당신 집주인을 지금 부자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런 거를 개화를 시켜줘서 이제 그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닥터론도 받고 뭐 등등등 해서 이제 부동산을 사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 다시 돌아오자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아까 그 순했던 그 의사분들이 원장이 돼서 네. 되게 이제 갑질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좀 저의 이야기를 기울이게 되고 다시 돌아오고 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세지니까 이제 네, 그 처음에는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뭐랄까 쾌감이랄까 희열을 느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의사분들의 생활 패턴을 보니까 그분들도 이해가 갔던 게 그분들 자체가 의사 라이센스만 따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고수들한테 가서 다 돈을 주고 배워요. 그렇죠. 정말 주말 다 반납하고 고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터득하고 나니까 그분은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주기 노력하고 또 저도 참 지금 저도 커리어가 거의 20년 됐지만 또 이번에도 마음을 다잡았던 기회가 며칠 전에 제가 치과 치료를 했는데 네. 제 친구 동생이 하는 이제 치과 병원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앞니가 돌출돼서 교정을 받으러 갔는데 저는 대충 한 400만 원 정도 교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네네. 이제 부분 교정만 해야 되고 탈부착하는 교정이 있다 보니까 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참 6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많다 적다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6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제 병원 세무 컨설팅도 하지만 또 경영 컨설팅도 하다 보니까 이 병원이 대충 체어가 몇 개고 직원이 몇 명이다 보니까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직업병 때 직업병이 나오죠. 그러면 이분이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정도 남겠구나 했을 때 제 소득에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니까 정말 원장님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탁탁탁탁탁 돌아가는데 이제 제 순서가 돼서 했죠.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처음에 진단 받고 원장님이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저는 끝난 줄 알았더니 3번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그러면 토탈 4번을 가는 거죠. 4번을 가는데 원장님이 상담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최위생사들이 3번을 저한테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6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 원장과 직원들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데 우리는 60만 원을 벌려면 과연 우리는
보험을 얼마짜리를 판매를 할 건가. 그랬을 때는 저희가 되게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높죠. 오히려 네. 아, 의사보다. 그렇죠. 아, 근데 우리 에이전트들은 그냥 본인이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지점장님이나 FM들 할 때 그렇게 뭐 누구 탓을 하는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 본인은 본인이 움직이는 공장이라 한다면 본인도 본인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저 자신 스스로도 이번에 또 한 번 재충전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하시네요. 중요한 얘기. 제가 늘 영업의 신 오시면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몇 년 차신가요? 또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그 전에 했었던 직업을 활용해서 이렇게 뻗어나가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는 뭐 타이어 회사에 있었습니다 하면 이분은 타이어 전문가잖아요. 네. 고객들에게 타이어에 대한 정보, 싸게 사는 방법, 뭐 좋은 타이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맞는데 의외로 선박 화재, 선박 쪽 이쪽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분이 어떤 도움을 줄까 했더니 정말 공부를 하신 거죠. 네.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네, 세무를 공부하시고 뭐 이런 또 병원에 대한 공부하시고 또 부동산을 공부하셨던 부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그럼 별로 경력이 없는데 집에만 있다 왔는데 뭐 공장에만 있다 왔는데 할 경우에는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따로 정말 투자를 해서 버는 그러니까 거에서. 저희 이제 후배 지점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네.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저한테 선배님 부럽다. 한 달에 뭐 한 건 정도만 해서 뭐 탁 하면 얼마 정도 되고 뭐. 그리고 선배님은 맨날 뭐 사무실 안 나오고 노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확 나요. 제가 사무실에 없을 때가 제일 바쁜 때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제가 그런 걸 다 섭외를 하겠어요. 평일날 사무실을 못 나오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만나서 시장조사 해야 되죠. 그다음에 현장을 제가 다녀봐야 되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번 토요일 날도 아침 7시에 평택하고 당진을 가야 돼요. 네. 네. 그러면 평택 당진을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왜 갑니까? 갑자기 임장을 가는 거예요. 임장. 요즘 핫합니까? 평택 당진.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여기에 서울 쪽에 있는 그 토지 전문 카운슬링 해준 전문가로 같이 네네. 제가 비용을 제가 50만 원을 내고 가요. 아~ 네, 그럼 그분들한테 브리핑을 듣고 다시 이제 제가 또 평택 당진을 가서 현지 부동산도 또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토지 같은 거 자칫 잘못하면 제가 고객 원장님들한테 잘못 그 카운슬링 해줬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잘못되면 또 소문나죠. 네. 금방 소문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그런 어떤 부분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다음에 저희 관계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소개를 받고 그러려면 아까 의사도 소개도 받지만 제약회사 직원도 만나고 장비업체도 만나고 그럼 그분들하고 밥도 먹어도 커피도 마셔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돼야 솔루션이 나와야 저도 이 원장님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세무 같은 경우는 제가 세무 하나만 갖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다음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만나서 제가 브리핑을 하는데 야간 진료가 하시는 분들은 9시에 끝나요. 밤 9시에. 네. 그럼 밤 9시에 끝나면 11시까지 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에 계신 분들 미팅 끝나고 나면 서울에 올라오면 새벽 3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제가 그래서 출근한 시간이 보통 9시, 10시에 출근해요. 그러면 이제 후배들은 뭐냐면 아, 저 선배님은 그냥 뭐 아침 출근도 늦게 해도 되지. 뭐 편하게 뭐 쟤는 부럽다. 그러면 제가 이제 참 어느 정도 급이 되는 후배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해주는 거고 아예 뭐 이쪽 앉자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섞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진짜. 네. 어떻게 보면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신제품을 개발해야만 되는 이 직업이잖아요. 저도 네. 쇼스타트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군이 있어요. 이렇게 패션군하고 가전군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전군이어서 패션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패션 쪽에는 트렌드 그다음에 뭐 섬유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없어요. 대부분 그 섬유가 그 섬유로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낮 방송하니까 일찍 퇴근하는데 우리 가전군은 뭐가 이렇게 신제품이 자꾸 나와 기술이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고 새벽 2시에 퇴근하고 뭐 그래 저희 늦게 방송하니까 근데 늦게 출근하니까 남들 네. 보면 노는 것 같죠. 노는 것 같아요. 노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직업만 갖고 있는 그런 그런 고충이 있는 것 같은데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아 나도 의사 하고 싶다 하고 싶다만 했는 게 아니라 이런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그러니까 거네요. 저도 뭐 중간에 마음을 많이 더 중간에 저도 흐트러졌던 걸 잡았던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의대를 갔잖아요. 네. 그 의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토요일 날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죠. 진료를 하죠. 그러네요. 토요일 날 보통 2시까지 진료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 끝나지가 않아요. 토요일 날 이제 저녁 야간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배우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으로 말하면 의사 시장이 있고 법인 시장이 있고 그렇듯이 또 요즘 약관 시장이 있듯이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배우러 가서 그걸 배워요. 그다음에 또 일요일 날은 이제 학회 세미나 가서 또 전체적으로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한 그 기술을 이수를 해야지만이 거기에 정회원의 자격증이 그렇더라고요.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러면 그분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나.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토요일 날 일할 때 나는 좀 내 자신을 위해서 제가 컨트롤 할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장윤정 씨라든가 이런 가수들을 보면 움직이는 중소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달리 보니까 나도 움직이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내 자신 관리를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몸매, 의상, 그다음 지식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내 나름대로 거기에 중소기업 대표로서 이렇게 막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이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아우 나는 나하고는 상관이 안 되겠다, 나는 못 하겠어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본인이 잘하는 부분에서 하나 하나씩 좀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느 정도 그 급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민경석 대표님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기회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글쎄요, 될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생각보다는 조금 많아요. 많아서 저희가 이제 어느 시점까지는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항상 저도 이제 생각이 있죠. 그런데 네. 나이가 좀 많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커리어 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조금 이제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네. 이제 그 후배님들도 진정성 있는 후배님들도 있을 거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정보만 빼먹는 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배제하고 진정성 있으면서 일단은 좀 본인이 어떤 이 길을 롱런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기회가 된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죠. 그게 무슨 뭐 과정이라든가 네. 양성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세미나를 아마 아까 보니까 이렇게 의사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지만 또 네. 설계사들 대상으로 좀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지금은 그냥 제가 몸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 이제 선배와 대화 시간이라든가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강의는 많지 않고요. 또 시간도 그렇게 뭐 제가 여유롭지는 않은데 이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가 뭐 세미나를 해보는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이제 제가 그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다만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인다 한다면 의료계에 몸담았던 분들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간호사 출신이라든가 네. 병원의 업무과 출신이라든가 제약회사에 있었던 분이라든가 병원 장비업체 또 병원 광고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퍼포먼스를 빨리 낼 수 그렇겠네요. 네. 그 문화를 아니까 네, 알기 때문에 대화가 되니까 좀 더 빨리 네. 할 수 있겠고요. 네. 하긴 뭐 지금 선박 그 보험하신 분도 하는데 뭐 늘어나 빠르겠지. 네. 그래서 그럼 아니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워낙 본인 비즈니스에도 바쁘시겠지만 또 후배 양성을 위해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SNS 상에도 별로 드러나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의도적인지 할 때 그건 아니시라 그러더라고요. 죄가 네. 나와요? 관심이 없으신 거야? 네, 네. 아, 근데 그쪽도 좀 글쎄요. 그 좀 누가 도와주면 네네. 네, 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사님 최고 전문가세요. 박사님 저희 과정에 들어오실 분. 박사님 최고 전문가시죠. 저는 이쪽, 너무 좋은 거예요 컨텐츠가. 이쪽을 전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네. 마케팅 하셔야죠 네.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래야 더 많이 좀 알려서 이걸 또 저는 그러고 싶어요. 아 롤모델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롤모델이 되셔서 많은 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또 우리 보험 컨설턴트들의 위상도 높아지잖아요. 아까 얘기처럼 아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저는 네. 꼭 만나고 싶다라고 진짜 아까 농담사 번호표 뽑는다 그러는데 저 번호표 뽑아야 될 정도의 위상이 좀 되시면 후배들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 또 이렇게 영어배신의 이게 숨은 보석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들어있어서. 아, 그래요. 또 우리 원대표님이 네. 또 이렇게 또 네. 소개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소개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오늘 방송에 특히 좀 느끼는 게 되게 예, 많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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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솔하게 얘기하시는데 핵심들이 탁탁탁. 예. 더 궁금해져. 예. 또 약간 또 이렇게 빼시더라고. 이렇게. 또 이게 정보라는 게 또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정보라는 게 다 알면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은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맛만 싹 보여주셨는데 네. 이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걸 그냥 맨입으로 헉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빼내려면 주실 것 같은데 일부러 지금 네. 더 드릴 수 있어요. 네. 아, 이 소중한 걸 내가 너무 공짜로 좀 얻어내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지난번에 왜 법인의 달인으로 출연하신 네. 두 센터장님, 네네네네. 투 킴스. 김현주, 김창기 센터장 그분들하고 네. 또 과정 같이, 개설을 예. 하실 거예요. 예. 예, 앞으로 계속해서 예, 우리 FP 분들한테는 거기에 또 참여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또 영업인신을 통해서 홍보도 네. 좀 해드리고 제 지인들에게도 홍보를 해드리고 저도 기회가 되면 좀 과정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유, 들어요. 영광입니다. 저도. 서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들어가서 배우고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냥 형식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 설계사분들 후배들의 꿈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자스민 또 별명이 자스민 네, 자스민 대표님의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꿈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지금 계획이나 꿈은 그 제가 참 모르겠어요. 이거를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이 보험 에이전트 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또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갈수록 여성분들은 롱런 하신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남성분들은 롱런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남성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러네.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이제 특히 남자들은 이제 권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때 저 보험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럴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우리 FSR님들도 아주 그 숙성돼서 익어가는 모습에 선배들한테 롤모델이 되고 또 이분들이 롱런 60대, 70대까지 일을 하면서도 멋지게 품위 있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롤 모델의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미 되셨고요. 그렇죠. 또 앞으로 또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또 그거를 또 알려주시고 많은 분이 알 수 있게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십시오. SNS도 네. 좀 이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쓰시면서. 공부하시는 분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배워서 누구 주자? 남 주자. 이게 우리가 이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배우는 것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또 그렇게 베풀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민 대표님 아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좋은 과정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